소아암 환자를 돕기 위한 자선 골프대회가 KBS 아메리카 주최로 열렸습니다. 일반인과 한인사회 주요 인사 150여 명이 참가해 건전한 기부 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한마음 한뜻으로 화이팅을 외치며 시작된 골프대회. 한인 커뮤니티의 따뜻한 마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1회 KBS 아메리카 골프대회는 한인사회 기부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예, KBS가 그동안 그 미주 사회에서 방송만 했었는데요. KBS의 공적까지 실현을 해서 그 주류 사회에 기부를 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골프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LA 한인회를 비롯해 한인사회 주요 단체 인사들이 동참했습니다. 단순한 친목 교류를 넘어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을 함께 돌아보자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소아암 걸린 어린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골프대회를 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언론 매체가 언론만 담당해서 그 사회를 선도하고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뜻깊은 그 기부 사업을 한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나 다른 단체들에게도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모인 150여 명의 참가자들은 승패에 상관없이 소아암 어린이를 돕는다는 취지로 라운딩을 즐겼습니다. 시원하게 드라이버 샷을 날릴 때도, 벙커에 공이 빠질 때도 있지만 오늘만큼은 즐겁게 웃어넘깁니다. 애들 키우는 엄마로서 좋은 일이다 생각해서 왔어요. 40여 개가 넘는 기업들도 대회 후원에 나섰습니다. 곳곳에 부스를 설치하고 다양한 이벤트들을 진행하며 대회를 풍성하게 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기념식과 시상식, 경품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커뮤니티의 마음을 전하자는 행사의 취지에 걸맞게 150여 명의 참가자 거의 대부분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챔피언과 메달리스트에 오른 참가자들의 뿌듯함과 기쁨은 두 배입니다. 이렇게 KBS를 통해서 좋은 뜻으로 나누는 그런 자리가 돼서 제일 좋았고요. 행사가 종료된 후 KBS 아메리카의 기금이 더해진 대회 참가비 전액은 소아암 어린이 환자 비영리 단체인 호프온윌스 측에 전달됐습니다. So thank you so much for your very generous donation and we really appreciate you. 감사합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부. 이번 행사는 친목의 나눔까지 더해진 건전한 기부 문화에 한 발짝 다가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진입니다.